구두를 놓는데 불을 잘 들어가게 하는 것도 기술이지만은 이 고래 속의 냉습도 빼버리는 것이 큰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피지 않을 때의 구들 모양의 단면도인데 이런 그림이 옛날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은 아직까지 불을 지피지 않는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고래 속에 산재가 있는 그 냉기와 습기는 무거워서 밑으로 처지는 것이라 이 비탈이 아궁 쪽으로 오면은 이 아궁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자리에 가라앉는 냉습은 또 자침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버리는 관을 매설하면은 이 냉습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을 지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불을 지피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연기는 위로 오르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가장 고래 속에서 높이 만드는 연도로 해서 이렇게 연기가 가장 먼저 배출된다. 이렇게 모두 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장 늦습니다. 가장 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불을 지피면은 이 개자리 바닥에서 연도를 다시 해가지고 굴뚝을 하나 만들어 보니까 바로 그 높은 데에 있는 연도보다는 더 밑에 한 45cm 밑에의 연도로 떨궈 놓은 곳으로 연기가 훨씬 빨리 또 양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자리 바닥에서 연도를 바로 만들지 않고 또 자침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밑으로. 그러니까 이 개자리 이만침에서 연도를 만들어 간것 같죠. 이 마지막에 자침간의 높이가 여기 온 것으로면은 계자리 이 밑에의 연도를 만든 것이 두 번째로 연기가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뜨거운 하열은 위로 오른다는 우리가 그 생각을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와 믹사돼 가지고 그 습기와 이렇게 열기가 합해지가 비록 뜨거운 열기지만은 무게는 무겁다 그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위로 높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빠질 수 있는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더 빨리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 아궁에 불을 지피면은 개자리 바닥에 연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침관으로 연기가 두 번째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불을 좀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떼면은 여기가 예열된 상태에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가장 위에 만들어진 연도로 정상적으로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쪽으로는 연기가 좀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아예 실험한 거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자침간만 매설 하고는 이 굴뚝 개자리에서 냉습은 반개자리를 오는 자침간만 연결해 주고는 이런 상태로 현재는 구두를 놓고 있습니다. 이 고래 바닥은 윗모로 갈수록 조금 낮게 만드는 이런 단면도가 현재 문구들 연구소에서 가르치고 사용하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